오늘 세 번째 경기 임진목 선수와 장윤철 선수의 경기 만나보시죠. 아이고 케이크 이모티콘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스토크 멜로님 그리고 단찍님 아까 그 단찍 스타리가 하셨던 그분 같죠? 네. 노비님 6개까지 추가하셨습니다. 재밌는 게요. KCM이 예. 김철민의 그 약자잖아요. 예. 김치맨. 김치맨이라고. 많이 불려요 김치맨은. 근데 우리 영계문님께서 100개로 예. 3438번째 R5님께 3개로 또 가지게 되셨어요. 2개 김진호 야봉이가 다 생일 선물 주시는 거죠? 아 이게 감사드립니다. 326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3월 26일이라서 네. 저는 처음에 카운트인 줄 알았거든요. 3이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326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축하해요. 봤던 박성진 해설 중에 제일 좋아. 제일 날카로웠어. 최고다 릴카님께서 한 게 네, 김치맨이라고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뭐 여러분께서 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그게 지금 정답입니다. 자 자리는 일단 장윤철 선수가 뭐 나쁘지는 네. 않네요. 네. 네. 아 햇살 속의 리얼님도 저도 오늘 생일이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방송 나이 37살입니다. 위치만 봤을 때는 사실 임진목 예. 선수가 만약 장윤철 선수가 9시라면 예. 6시에 위치해 있으면 저 멀티를 끼면서 이 벽을 타고 올라가는 타이밍 요시가 굉장히 세거든요. 예. 예, 그래서 자리상의 위치는 사실 장윤철 선수가 좋다라고 좀 볼 수 있네요. 예, 열정하느라 철민이 형 생일빵 때리자 아직은 안 아프네요. 네 그리고 이제 임진목 선수가요 네. 러쉬를 되게 좋아해요. 공격적인 선수입니다. 예. 그래서 초반에 러쉬 가기는 아무래도 좀 약간 무리수가 있어요. 네. 거리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초반 러쉬보다는 멀티를 먹고 마린을 꾸준히 찍은 러쉬나 아니면 진짜 정직한 타이밍 러쉬나 네. 이럴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장윤철 선수는 또 전매 특허가 리버입니다. 그렇죠. 타이밍 뷰 자체가 리버에 예.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임진목 선수는 좀 극상성인 선수를 만난 것 같네요. 예. 자, 저를 다시 한번 송해 선생님처럼 만들어주고 계신 짭제동님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아 벌써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내가? 네. 아직은 저, 아닌 것 같아요. 나 안 죽거든요. 네, 아직은 먼 것 같은데 네? 그럴. 내 볼. 네? 아직은 멀었어요. 네. 생사는 여러분들. 근데 아직은 그럴 네. 말들을 나이는 아니죠. 멀었거든요 아직. 근데 저게 근데 진짜 진심 어린 말일 수도 있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냥 오래 보고 싶으니까 네, 본인의 진심이겠죠. 네. 본인이 오래 네? 보고 싶으니까. 자, 네. 어쨌든 경기는 네. 팩토리 올라가고 있는 임진목 선수입니다. 그냥 장윤철 선수는 무리수를 안 띄우려고 그럴 거예요. 예. 그렇죠. 무난하게 해도 본인이 이제 테란전을 어느 정도 잘하기 그럼요. 때문에 예. 예. 무리수를 둘 필요가 전혀 없고요. 요즘 페이스를 뭐 따진다면 장윤철 선수 건드릴 수가 없죠. 네. 정말 날이 날카롭게 서 있습니다. 최고죠 아주. 자, 코어 돌아가고 있어요. 장윤철 선수 같은 경우는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리버를 예. 한번 사용하지 않을까. 리버 자체가 뭐 피해를 준다는 용도라기보다는 모든 플레이에 맞춰갈 수 있거든요. 리버를 쓰면서 네. 지금 그 윤하결 게임 연출이 게스주조라고 있다는 걸 찍어주고 있어요. 네, 더블을 위한 게스주조겠죠. 예. 카덴지라고 읽어야 되나요? 한계로 3442번째 가족이 탄생하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네. 임진목 선수가 지금 올드 예. 게이머들 중에 거의 제일 잘해요. 예. 거의 저 올드들의 마지막 자존심이 아닐까.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제시켜 알바 네. 10개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KCM의 김치맨의 생일날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치맨 종족 최강전 시즌 6 레거트닝과 함께하고 있고요. 네, 장윤철 선수 지금 빠른 넥서스거든요. 예. 무조건 수비적으로 일단 하겠다는 움직임이고 멀티를 안 보여줘야 돼요. 아, 와, 컨트롤 보세요. 비비기 많아. 드라곤이 이렇게 똑똑했나요? 아, 장윤철 선수가 확실히 그 네. 마이크로 컨트롤이 굉장히 강한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예. 이 드라곤이 진짜 맨날 말 안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장윤철 드라곤은 잘 움직여요. 마치 예. 세상에 나쁜 드라곤은 없다. 예. 드라곤 그 행동 전문가 그렇죠. 장윤철 예. 그 강아지 잘 이렇게 강영웅 씨인가요? 그분처럼 드라곤 조련사 드라곤 예, 행동 전문가 예.
그래서 임진목 선수가 네. 원팩 원스타를 선택을 했는데 저는 테란 빌드 중에 예. 원팩 원스타가 가장 안 좋은 빌드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저 원팩 원스타를 성공을 시키려면요 정면으로 마린과 탱크가 나가는 액션을 취하면서 본진에 떨어져야 돼요 벌처들이. 예. 그리고 나서 타워크로스는 이제 앞마당 언덕에 예. 어 뭐 투 탱크를 떨어뜨려도 이런 식의 플레이가 오? 되는데 뭐예요? 포지? 포지 거절하고 있는데요? 장윤철 선수? 아니 이거는 캐논리버 같은데 캐논리버? 캐논을 뭡니까? 뭡니까? 캐논을 그러니까 우와 그냥 이거는 캐논인데요? 캐논인데요? 임진목 선수가 드랍십 쓰면 네. 드랍십 쓰면 캐논으로 맞고 아, 예, 난 리버 예, 예, 쓰겠다. 예, 예.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한 세수 접어줬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세수요? 세수를 접어줬는데 네. 빌드가 맞았어요. 맞췄습니다. 저거는 스타포트가 올라가기 전에 올라가는 포지거든요. 그렇죠. 진짜 지금 막 오바인데 오바 아니었어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드랍십을 안 쓰면 진짜 오바 맞아요. 엄청 오바죠. 근데 네. 드랍십을 썼기 때문에 오버가 아닌 거고요. 드랍십을 안 썼다 하여도요 장윤철 선수 생각은 이건 것 같아요. 아 근데 접어주고 해도 내가 이길 것 같아요. 이런 저도,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방풀 의심해봐야 한다. 아니 이거는 의심할 수가 없는 게 포지를 그냥 생각이 그래요. 그냥 먼저 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진목은 이제 캐논 보면 당황스럽겠죠. 뭐야 이거? 뭐야? 왜 캐논이 있지? 예, 이런 생각이 있을 거고. 예. 임진목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던 예.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사실 예. 임진목 선수가 너무 와. 많이 보여주기는 했어요. 야 이거 드라곤이 일단 대기하고 있고 엄청 나와 있고 캐논이 뭐야 이거 뭐야? 자 이제 욕 나오죠. 네. 캐논 욕 나오죠. 뭐야 이 캐논이 왜 있지 지금 이설이 이제 드라곤부터 야 아무것도 벌 네. 벌처가 지금 아무것도 못했는데요. 와 세미젤리님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러면 이제 게임이 지금 터졌습니다. 네. 이거 앞마당에 탱크 올리는 건데 용나, 셔틀 나와 있을 거예요. 네, 네. 네. 앞마당 탱크를 올려도 드랍십을 받기 때문에 셔틀을 찍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예예 예. 네. 말씀하시죠. 옵저버가 있으면 탱크가 닿습니다. 예 네. 구석 자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있죠. 정영돌이 형이 거기서 네. 왜 나와? 캐런이 거기서 왜 나와? 어 그래도 예 피해는 보긴 봐. 아 지금 드랍십 찍은 거 같은데요. 자 마린을 데리고 판단. 아이고 드랍십 찍었어요. 드랍십. 예, 더 이상의 추가 병력이 모든 게 드랍십 같고 예. 이러면은 넥서스만 지키는 선에서 셔틀만 나와서 막아주면 돼요. 예. 그렇죠. 이게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예. 더블 원팩 원스타다 이러면은 이 상황이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앞마당을 짓지 않은 원팩 원스타라서 이건 예. 넥서스를 깨지 않는 이상은 그에 대한 효율적인 자원 관리가 아니라고 예. 보거든요. 근데 셔틀이 나왔습니다. 자 네. 라이스 등장. 네. 포지는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네, 근데 예. 진짜 경우에 없는 일반적이지 않은. 자 투드래곤 내려놓고 레이스가 왔습니다. 일단은 언덕 위에 병력들을 정리하게 나서고 있는 장윤철 선수. 아 그 드라곤 손해가 좀 크긴 크네요. 네. 야 아케이드 싸. 레이스 죽어야죠. 자 더블 KO. 임진목 선수가 그래도 제법 힘 써요. 힘 써. 힘을 썼습니다. 네. 그리고 앞마당 활성화도 이제 다 시켰고 근데 이제 문제는 턴이 이제 다시 장윤철 선수에게 돌아와요. 장윤철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막았기 때문에 멀티를 해도 되죠. 예. 원팩 원스타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오는 타이밍은 없습니다. 그런 네. 판단이 쓴다면 멀티를 해도 되고 태클을 타도 되고 뭐 본인이 좋아하는 리버를 한번 사용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선택지가 많고요. 확실히 그래도 포지를 지었다 보니까 예. 상황이 엄청 좋지는 않네요. 저는 굉장히 잘 막았기 때문에 좋다고 보여졌는데 예 들어간 자원이 예. 적지 않죠. 자 일단은 수비 대응 펼치고 확장에 나서고 있는 임진목 선수입니다. 임진목 자 8번 29초 경과. 임진목 선수도 앞마당 예. 언덕 쪽에서 좀 제법 시간을 끌면서 그래도 생각보다는 예, 잘 네. 풀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임진목 선수가 지금 터렛을 최소화시키면서 빠른 멀티를 하고 있는데 예. 타워크로스 맵 자체가 워낙 큽니다. 스타팅이. 그래서 셔틀이 만약에 속업이 찍혀있다면 어느 정도 리버의 피해는 또 네.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장윤철이라면은 뭐 임진목이라면 드랍십 초반 러시 장윤철이라면 리버 안 봐도 뻔해요. 근데 여기서 그렇죠. 장윤철 선수가 하는 거 보면은 요새 프로토스들이 셔틀을 쓸 때요 거의 소급 셔틀을 써요. 그냥 느린 셔틀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소급 셔틀이 만약에 날아간다 그러면 빠른 트리플을 노리고 있는 임진목 선수 입장에서는 예. 좀 피해가 예상이 되네요. 자 확장에 나서고 있는 장윤철 선수의 모습입니다. 12시 인근
확실히 장윤철 예. 선수의 이 리버 선택이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이 만약에 리버를 활용했는데 피해를 못 주면 이거 임진묵 선수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장윤철 네. 선수가 지금 캐논을 좀 과도하게 짓고 네, 있어요. 지금 트리플 멀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캐논은 너무 빠른데 예. 그냥 안전하게만 하면 안 진다는 마인드일까요? 자, 소급 셔틀! 네. 소급 셔틀까지 투셔틀. 예상이 되는데 이제 투 셔틀 네. 이게 예. 문제거든요, 임진묵 입장에선. 예. 자, 어? 실어 나르기도 가능해요, 이거? 어, 야, 사각지대예요, 네. 사각지대가 안 보이면 예예예 예, 예, 예. 네, 실어 나르기도 가능하고요. 네. 아, 이거에 좀 피해 좀 많이 보겠는데요? 자, 간을 보고 투셔틀 SCB 발견. 자, 임진묵 선수 리버가 피해 떨어지면요 SCB가 도망갈 곳이 없어요. 자, 위로 하나. 가야 됩니다. 위로 위로 가야 되는데 위로 가봤자 찍히거든요. 와와와와와와와와와 자, 드라군이 막아. 드라군이 길 막았어. 드라군이 길 막았어요. 드라군이 불발. 네. 드라군이 길을 막아줬어요. 야, 드라군 진짜 행운이죠. 자, 드라군 행동 전문가 장윤철의 드라군. 드라군이 길 안 막았으면 SCB 다 죽을 뻔했거든요. 이거 자, 실어 나르기. 아, 이거 피해 큰데요. 탱크도 이거 네. 좀 다 잡힐 것 같거든요. 리버 아케이드 하면. 근데 이거는 또 달라요. 이거 만약에 이런 피해를 입게 되면은 막기만 하면 임진묵이 좋습니다. 막아야지 좋죠. 자, 아케이드 지금 장수 선수. 어, 근데 탱크 숫자가 야, 탱크 숫자가 터지고 많이 있거든요.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아케이드. 지금 포로 컨트롤하고 있느라고. 예, 그렇죠. 보고 있어요 지금. 몇 킬이죠? 벌쳐? 5킬. 아, 벌, 벌쳐도 킬 수가 제법 됩니다. 맞아요, 지금. 맞아요. 와. 와, 아케이드 탱크 머리 위쪽 잡히고 7킬. 아, 탱크 많이 잡혔어요. 많이 잡혔어요. 근데 프로 피해 되게 잘 막았어요. 에이, 서로 피해를 어느 정도 줘서 예, 예, 예. 저는 장군멍군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 임진묵 선수도 탱크는 줄었지만 어쨌든 팩토리가 지금 5개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 예, 예. 프로토스의 어떤 프로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 이후에 오는 후속탄은 없다. 어, 셔틀 플레이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예. 수비 진영 다시 갖춰놓고 그렇죠? 전경 모아주면 임진묵 선수도 한 방은 있어 보이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터렛 두르는 게 좋습니다. 예. 셔틀이 살아서 나갔기 때문에 예. 어, 자원 아끼려고 터렛 안 두르잖아요. 그럼 또 들어와요 셔틀. 그렇죠. 차라리 자, 이게 나아요. 여러분들 싸우고 계세요. 테란이 이득이다. 폴토가 이득이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테란이 지금 상황 괜찮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예. 자, 다시 한번 노리고 있는 장윤철 선수의 두 셔틀. 또 들어가네요. 또 들어가네요. 빈틈이 있었어요. 빈틈이 있었어요. 자. 마이버! 아, 태웠어요. 와! 이야! 우와! 어, 자, 근데 지금 셔틀 하나 잡혔고요. 뭐죠, 이거? 터렛! 어어어. 자, 이것도 지금 잘 막았어요. 네. 이게 잘 막은 겁니다. 지금 되게 잘 막았어. 네, 보여지는 면은 뭐 아케이드하고 화려했지만 임진묵 선수가 잘 막은 거예요. 자, 임진묵 쓰러지지 않고 있어요. 잘 막았는데 신시어리티. 이거 예. 임진묵 선수가 탱크 꾸준히 찍으면서 팩 아무리 들어가고. 예. 치고 한번 아 근데 변수가 있다면 예. 업그레이드가 아마 토스가 더 빠를 거예요 지금. 지금 노업이에요. 업그레이드가 아, 방금 밀어. 네, 방금 밀어. 방금 밀어 됐고. 예. 네, 공 밀어 돼 있죠 벌써 토스도. 아비터 준비. 포즈가 워낙 빨라서.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런 예. 걸 수도 있겠어요. 포즈를 일찍 찍잖아요. 요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테란이 이제 패스트 공업. 예. 프로토스도 패스트 공업. 아니 뭐 생각하기 나름이니까요, 이거. 그렇죠. 예. 자, 벌처가 센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경민 선수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공방 실드업 333업이 어떨까. 어. 네. 결과론적으로는 안 좋다 이래서 안 썼는데 뭐 그런 거 개발하기 나름이니까요. 그렇죠. 네. 아, 실수 없이 괴롭혀주고 있는 모습에 장윤철 선수입니다만 내성이 좀 생기는 임진묵 선수 빈틈이 없어요. 야, 와, 있어요. 장윤철이 여기에 있어요. 이게 빈틈이 네. 그 거리를 쟀다고? 태우면 죽어요. 태우면 죽어요. 이제, 야, 이제 태우면 죽습니다. 골리앗. 어, 아, 그래도 살아가네요. 야, 진짜 이런 아케이드 컨트롤은 진짜 최고예요, 네. 최고. 자. 저게 셔틀이 마지막까지 리버가 살아있으면 짜증나는 게 뭐냐면요. 테란이 멀티를 추가적으로 또 하잖아요. 신경 써야 돼요. 이거 임진묵 선수가 꽤나 흔들어요. 8시 쪽에 마인 박아놓고 병력 오면은 치고 나가도 될 것 같거든요, 아비터 뜨기 전에. 자, 마인 밭을 만들어놨습니다. 마인 밭이에요. 야, 리버 왔고요. 야, 어, 맵이 자. 큰 거를 이렇게 이용을 하네요, 예. 자, 빠져나가고 있는 임진묵 선수의 벌쳐. 자, 자, 이거 뭐 박빙이 박빙. 투스타에서 아비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임진묵 예. 선수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야. 치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예, 예, 예. 아, 안전하게 차라리 2일업까지 기다리. 아, 근데 팩토리가 좀 늦게 늘어나서 나가긴 힘들겠네요. 자, 이러면. 일단 임진묵 선수의 프로토스전 경기시간 14분
항상 이제 고질적인 네. 병폐로 지금 지적되어 하는 부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임진목 선수도 것인지? 지금 예. 치고 나가기가 좀 애매한 게 아까 예. 탱크 많이 잡혔고요. 예. 그리고 SCB가 이동을 많이 해서 자원이 약간 좀 흔들렸어요. 예예. 그래서 팩토리도 좀 많이 늦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임진목 선수는 200을 채우고 나가야겠네요. 그게 장윤철 선수가 일단 원하는 그림이긴 하거든요. 인구수 140을 기록하고 있는 임진목 선수입니다. 조금은 결과론적인 예. 이야기지만 아까 이 셔틀 플레이를 막았을 때 벌처 생산을 멈추고 팩토리를 늘렸다면 타이밍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 자체를 벌처를 꾸준히 찍는 것보다 팩토리가 먼저 늘어나는 상태였다면 타이밍이 한번 나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펙에서 병력을 꾸준히 찍으면서 팩토리를 다시 늘린 거라서 타이밍이 한번 뺏겼다. 예, 프로토스도 시간을 벌었다는 생각이 들고 자 비터 갑니다. 지금 장윤철 선수가 머리를 잘 쓰는 게 뭐냐면요. 보통 프로토스들이 겁을 먹어서 지금 200을 채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장윤철은 200을 안 채우고 넥서스를 짓고 지금 아비터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치. 이러면 테란이 심리적으로 빡지르네 이거 움츠려들어요. 네. 아비터 리콜 때문에 그러니까. 털에서 돈을 써야 되고 신경을 못 쓰거든요. 나갈 생각을 못 한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이겠죠. 그렇죠. 그거를 노리고 네. 200을 안 채운 상태에서 넥서스만 찍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란이 못 나올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테란이 200 차서 나온다 그럼 나도 그때 가서 200 채울게.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네. 지금 두뇌 플레이 예, 네.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게임하면서 되게 영리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즉 시간 뺏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임진목 선수에게 내가 지금 너에게 리콜을 갈 수 있으니 나올 예, 생각 예, 예, 나올 예. 생각을 하지 마라. 지금 보세요. 네. 발업도 안 돼. 있는데요. 맞아요. 발업도 안 돼 있어요. 네. 넥서스가 지금 6개예요. 발업도 안 돼 있는데. 근데 아비터가 얼씬얼씬하니까. 그리고 지금 인구수가 더 이상 안 늘어나고 있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어차피 테란 너 못 나올 거잖아. 나오면 나도 그때 200 채울게. 한번 그렇죠. 천천히 나오려면 나와봐. 난 그때 동안 다 먹어놓을게. 근데 임진목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프로토스가 200을 채우고 멀티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일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장윤철 선수가 소모전 한 번만 잘하잖아요. 예. 테란이 이길 타이밍이 영원히 없습니다. 자 벌처가 한번 나갔는데 병력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자 마이메이스를 해주고 있는 그리고 소금 리버로 가서 수비하면 되는 거고요. 자 리버 자 벌처가 아 저기 그냥 질러뜨리 발업이 이제 됐네요. 네. 셔틀에는 네, 질럿만 있었네요. 예, 예. 그렇죠. 이제는 한방 싸움이에요. 네, 한방 싸움이 중요한데 네네. 한 방이 나올 때 아비터가 한 4대는 있을 것 같거든요. 보통 리버를 가고 트리플을 가고 아비터를 가면 아비터가 느려서 보통 테란 타이밍이 2대밖에 안 나와요. 야, 근데 아비터가 늦다 보니까 투스타를 올려서 지금 한방 나올 때 아비터 4대입니다. 그리고 스태시스 필드가 최소 4방 이상은 들어가요. 예. 그렇다면은 탱크를 한 분 이상 얼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 EMP만 안 맞는다 그럼 프로토스가 안 지는 싸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인구수는 다 거의 풀로 찼습니다. 198대 200! 아비터를 지금 숨겨놓은 것 같거든요. 네. 흩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비터가 지금 한 3기 이상은 나왔을 거라 보입니다. 자 EMP 아 이거 맞으면 안 돼. EMP 맞으면 안 돼. 이거 커요. 자 EMP 자 이러면은 임진목 선수가 제대로 맞았어요. 근데 추가적인 멀티를 가져갈 생각하나요? 임진목 선수? 임진목 선수도 뒤쪽에. 일단 보험은 드러나야 되니까요. 네. 이거 보면 드라고 빠진 거 보고 나가면 돼요. 한 번도 네. 빠져있거든요. 나가면 돼요! 나가면 돼요! 네. 200병이 나갑니다! 이건 나가야 돼요. 공이 나가요! 추가적인 멀티는 예? 차라리 예? 12시 쪽으로 하나 더 짓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여기서 임진목 선수가 마인 매설 해놓고 한방 섞어놓고 한방 싸움 잘하잖아요. EMP 조심해야 됩니다. 자, 스테이트 빌드. 자. 지금 장윤철한 선수인데 아쉬운 건 뭐냐면요. 아까 만화 180짜리 아비터가 EMP를 맞은 거. 예. 그게 결국에는 스태시스 필드 두 방이에요, 지금. 자, 다리끼리 자리 잡고 있는 임진목 선수! 쳐다보고 있는 장윤철! 자리가! 패스. 여기까지 시간 버는 네, 거죠. 본인이 지금 5시 멀티를 깼기 때문에 이거 시간만 끌고 싸움만 잘하면 본인이 좋은 걸 알아요. 예? 장윤철 선수가 지금 일부러 안 싸우는 거예요. 어차피 급한 건 테란이거든요. 자 임진목 선수는 공격 방향이 6시간이라 본진 쪽이 좋아 보이거든요. 왜냐면 6시에는 이미 게이트가 없기 때문에 예. 근데 장윤철 선수 병력 왜 이렇게 없죠? 200인데? 그러게 말이죠. 지금 센터에 메카닉 병력이 질비하게 들어서 마인 끌고 갑니다. 네. 지금 병력이 너무 없거든요. 예. 자 빠르게 좀 치고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임진목 선수는 본인의 멀티가 하나 날아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에 상응하는 어떤 피해를 줘야 돼요. 병력을 줄이던 멀티를 깨던 아니면 추가적인 멀티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던. 와 진짜 저렇게 계산 말 듣고 보니까 병력이 너무 없는데요? 지금 여기 주병력 두 부대 오른쪽에 드라군 한 부대 그리고 본인 앞마당에 한 부대가 있거든요. 예. 저게 어떻게 되는지 결론적으로 합쳐져야 되는데 뭐 리콜러시를 할 거 아니라면 유닛을 일단 뭉쳐야 돼요. 어차피 테란도 200은 계속 채워지거든요. 예. 네. 자 임진목 선수도 추가 병력 바로 보내서 뭔가 상대 멀티를 깨던 이런 플레이가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지금 네. 전진 속도가 조금 느린
감은 있습니다. 자원은 쌓이고 있지만 예. 결국엔 한 방이 가장 중요해요. 자, 6시 쪽. 아, 장준철 선수가 병력이 왜 이렇게 없다 했더니 아~ 프로브를 찍을 그게 아닌데 찍고 있네요. 예, 습관적으로 맞죠. 습관적으로. 자, 일단 여기서 속이면서 잡전이 벌어지고 12시 앞쪽에서 잡전이 벌어집니다. 근데 병력이 지금 너무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서 12시 앞쪽에서 병력이 벌어지고 자, 이러면 자, 장준철 선수 이거 병력이 지금 무너졌는데 병력이 무너졌어요. 양쪽 싸움을 임진목 선수가 맞습니다. 다 이겼거든요. 맞습니다. 아, 네, 이건 좀 아쉽네. 프로토스가 어떻게 보면은 좀 유도를 했지만 이렇게 소수의 싸움은 테라이 더 좋거든요. 되게 많이 남았어요. 네. 데크가 자 6시를 아예 날려버리겠다. 시간을 끄는 건데 이 시간을 끌면서 뭘 해야 돼요? 뭐가 있냐면은 테란의 멀티를 끊던지 이걸 잡아먹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테란 멀티가 없어서 끊을 데도 없어요. 그럼 결국엔 뭐냐, 이걸 잡아먹어야 됩니다. 이걸 잡아먹어야 돼요. 자 그래서 5시에 있던 병력이 지금 센터로 나왔는데 자, 이 병력을 어떻게 잡아먹을 것인지. 팀패시맨들이죠. 예. 프로토스가 무조건 더 빨라요. 그럼 장윤철은 할 게 딱 하나입니다. 이것만 잡아먹으면 이기는 거예요. 공이 방위덤벼 있는 메카닉 병력. 예, 장윤철 선수도 지금 병력 다 끌어모아서 테라의 예. 추가 멀티만 끊어주고 전병력을 끌어모아서 6시에 있는 저 병력 잡아먹는다. 그럼 장윤철이 자, 이길 예. 수 있습니다. 내려옵니다. 장윤철 병력 내려와요. 자, 임진묵 선수는 병 이제 자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예, 장윤철은 6시만 잡아먹으면 이기거든요. 예. 자, 시간이 끌리고 있고요. 자, 임진묵 선수 6시 병력이 지금 손해를 보죠. 이 병력은요 언젠간 잡아먹혀요. 왜? 네. 테라노 후속 병력이 지금 멀티 때문에 못 오는 방면에 프로토스 계속 추가가 되거든요. 리콜! 네.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사실 임진묵 선수의 그 본대 병력 판단이 좀 아쉽네요. 6시 쪽에 사실 자리를 잡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예. 장윤철 선수 입장에서는 자원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멀티가 깨지는 것도 아니고 병력이 싸워주는 것도 아닌 좀 애매한 위치에 병력이 그냥 고립되면서 예.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냥 네 번째 멀티 하나만 깨진 게 됐습니다. 예. 보통 예. 프로토스들이 예. 테란즈는 힘들어하는 게 한방 싸움에서 못 이기고 자원에서 말리는 건데 자, 이게 그냥 장윤철의 스타일이에요. 테란을 끝까지 괴롭혀서 결국에는 지치게 만드는 스타일. 자, 병력 다 끌고 오야 허리 끊기 테루에다가 리콜. 허리 끊기 리콜. 이제는 좀 휘청거리고 네. 있는 임진목 선수입니다. 지지 임진목 선수 지지 선언 이렇게 되면서 장윤철 선수가 1킬을 기록합니다.